10번이요.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요. 점을 지나고, 이 점을 지나고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수직, 여기는 수직이네.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한다. 이게 여러 단계로 돼 있다는 걸 아셔야겠어요. 일단은 곡선의 그 함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. 그러니까 요 위에 한 점은 어떻게 되겠어? T,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. 이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요 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방정식을 먼저 구한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Y축과 만나니까 Y절편, Y절편을 구한다. 이런 단계적으로 생각하시고요.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이 점을 지나고 접선과 수직이다 그랬다.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수직, 수선,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, 그리고 다시 이것의, 이렇게 잘 끊어져, Y절편을 구한다. 그죠?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개를 구하고, 각각의 절편을 구하셔야겠어요.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. 자, 그러면,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알든 직선의 방정식을 알든 우리는 기울기를 알아야겠다. 왜냐하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얘랑 얘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그런 공식으로 얘의 기울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구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. 그죠? 지나는 점은 똑같아요. 이 점을 지나니까. 그래서 y'은 2x라는 식이 나오죠? 근데 이제 얘가 여기 x에다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t라는 값을 집어넣는 거잖아. 그러므로 기울기는 얘가 t, t 제곱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는 2t가 되겠다. 그죠? 그러면 기울기가 2t고 이 점을 지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t,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신다. 얘와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해야 돼?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러므로 2t분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. 그래서 수직인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t분의 1 x 마이너스 t, 왜냐하면 지나는 점은 똑같은 거야. 그죠?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어요. 자, 그러면 각각의 y절편을 구하시면 되겠죠? 네. 네. 각각의 y절편은 어떻게 될까요? x에다 0 넣으시면 되겠어요. 0 넣으면 y절편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t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. 또 여기다 0 넣으면 얘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. 그래서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값이 나온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PQ의 선분의 길이죠.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클까? 어떤 게 더 크니? 얘가 더 크겠는데?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PQ의 길이가 되겠다. 이게 PQ 선분이 되겠다. 그럼 이 식은 보면 플러스로 바뀌네요. 그래서 t의 제곱 2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, 그러니까 절대값을 굳이 안 씌워도 되겠어요. 양수니까. 이렇게 되고 이게 PQ고 여기서 리미트에서 T가 1로 간대. 그러면 2분의 5가 되나요? 네. PQ의 길이는 2분의 5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다. 이해되셔요? 네. 지금 이 단계로 이게 많이 나온 형태예요. 접선의 방정식도 구하고 그것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구한다. 그죠? 그리고 그걸 표현할 때 y절편을 문자로 표시해서 풀어라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그냥 공식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.